일단 여기 있는 자재들로만 한번 연결해보고, 안 되면 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연결들을 해주면은. 요거는, 요거 어디 고정용이겠죠, 이렇게. 랜선이고. 아, 이게 드릴 템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딱 갖다 대고, 그냥 구멍만 뚫으면 될것 같습니다. 꽂힐 것 같고요. 요게 전원을 꽂고, 이렇게 하면 연결 다 됐죠? 네, 12V로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넣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겠습니다. 짠! 지금 뭐 11.9V로 나오고요.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저전력 돼서 그런 거예요. 11.9V가 13V로 하면 될 거예요. 되죠? 아, 저전력에 걸린 거예요. 이제 TV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HDMI도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잘 되죠? 노란색에 꽂으면 안 되고, 주황색에다 꽂으라고 합니다. 이제 된것 같아요. 뭔가 된것 같아요. 라이브 뷰 시작. 아, 이제 되네요. TV 문제입니다, TV. 사용 중인 핸드폰에 연결을 했는데, 이게 와이파이랑 연결되는 순간 이제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도 할수 없고, 뭐, 그래가지고. 네, 통화가 안 되는 폰으로 다시 이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방금 전 영상하고 똑같이 그 설정 그대로 했어요. 일단 장치에 이상 없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라반에 구멍을 뚫기 전에 일단 요 브라켓과 카메라 요거 다 분리를 해줍니다. 구멍 뚫을 때는 요것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요것만 일단 분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개 준비를 합니다. 네, 일단 뚫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바깥에서 한요 정도 위치에 장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간섭이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밖에서 뚫으면. 근데 이것도 영 불안하다 하시면은 안쪽에서 미리 드릴로 조그맣게 구멍을 뚫으세요. 그럼 반대편에 튀어나오겠죠? 관통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다시 홀쏘로 쭉 뚫으면 돼요. 지금 후면부에 장착할 카메라 위치가 딱한요 정도예요. 제가 원래 여기가 딱 중간이 여기거든요. 차폭의 중간이. 그래서 저는 약간 왼쪽으로 좀 쏠려야 돼요. 그래서 한요 정도 위치에 달 건데, 여기에 지금 스위치 판넬이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몰라서 일단 얘네들을 제거를 해서 뒤에 뭐 그 간섭 여부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막혀 있는 경우니까. 뒤에가 잘안 보이니까 손을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케이블을 고정하려고 뭔가가 지나가네요. 그럼 저는 그냥 곡면부에 저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곡면부에 설치해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대신 여기다 하면은 이제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야겠죠. C 위치죠, C. 요 C 끝단. 전 약간 우측으로 쏠려야 돼요, 지금. 정확히 센터에 가면 안 돼가지고, 이 접판면에서부터 한 뺨. 그러면 딱요 위치가 되는 거죠. 요 위치, 여기가 이제 센터가 돼야 되니까, 한 뺨의 센터. 네, 딱 여기. 저는 요렇게 달아줄 예정입니다. 요 위치죠. 얘를 이렇게 대고, 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드릴로 뚫을 거예요, 얘만. 다른 데는 그냥 여기서 뚫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곡면이에요.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딱 센터에 저는 둘 거고요. 5위치네요, 5. 스몰 5.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 뺨을 해야 되니까 딱 5위치네요, 5위치. 그래가지고 전 얘네들을 이제 떼버릴 겁니다. 여기는 저쪽을 딱 봤을 때안 그려지게끔, 네, 어닝보단 당연히 낮아야겠죠. 그 위치를 선정하시면 돼요. 반대편하고 맞추려면 그래도 줄자를 갖다 대는 게 낫겠죠. 15cm 대충 맞추고,
이쪽에서도 15cm. 얼추 15cm 맞네요. 펀치를 해주고요. 2.5파이짜리입니다. 드릴은 깊숙이 뚫을 필요 없어요. 여기 겉에만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얼추 구멍이 맞습니다. 센터를 맞추고. 아, 그리고 저는 20파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 커넥터 그 직경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6까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안전하게 18파이 정도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것 때문에 또 사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20파이로 쓰는 겁니다. 짧아가지고 이렇게 빼주면서 해야 돼요. 들어갑니다. 저 구멍 났죠? 이렇게 저렇게 구멍이 날 겁니다. 근데 요거를 빼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뚫었습니다. 그냥 뚫렸네요. 네. 스티커가 너무 잘 붙어 있네요. 큰일 났네요. 스티커 살짝만 힘주세요. 와, 이럴 수가. 스크류가 있는데 요걸로 한번 일단은 길을 한번 내줄 겁니다. 여기 영상이 아마 안 찍힌 것 같아요. 방금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여기 튀어나온 거 칼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 요거 이렇게 돌려줍니다. 일단 여기 한방 싸주고요. 힘을 잘 줘서. 어차피 다 안 들어가요 이거. 그리고 여기도 스크류. 얼추 여기다 한번 꽂아보면은 구멍에 딱 걸린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이렇게 걸리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실리콘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스크류를 조여줍니다. 천천히. 이게 토크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토크 최소로 주고요. 아, 됐네요. 일단 이거를 넣고요. 네, 카메라 위치를 잡기 위해서 모두 이거 다 연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모양대로만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고 탁. 얘는 혹시 낙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주는 용도로, 네, 잡았습니다. 여긴 아무데나 꽂으세요. 나중에 순번 정할 때는 요거 위치만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지금은 아무데나 다 꽂으세요. 네, 여기도
핸드폰을 갖고 나가서 이거 보면서 맞출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가가지고 원하는 화각으로 이제 맞추는 거예요. 네, 지금 화각이 원하는 각도로 맞춰야겠죠, 이렇게. 야, 이게 맞추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일단 실리콘을 먼저 발라야 되거든요. 길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럼 이제 딱 봐야죠. 아, 하면은 줄이 이 정도면 되겠구나.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줄 이 정도만 튀어나오면 되겠구나 하고. 줄의 양을 봐야 돼요. 이제 실리콘을 채워야 되거든요. 요건 다시 맞춰야 되는 거고. 네. 네, 여기다가 일단. 채워야 돼요, 속에. 이렇게 쏘세요,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보고. 잘 묻어있죠? 움직여도 틈이 안 나온 정도. 이렇게 넣고. 여기 홈에, 여기 잡아주는 홈들이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 세 군데. 잘 끼우세요, 이렇게. 각도가 한 이 정도 돼야 되니까 잘 끼우시고, 요거를 들어 올리고 내리면 되죠, 이렇게. 일단 이게 고정이 돼요. 아직 고정은 안 해놓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위치를 제대로 맞춰야 돼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맞춰야겠죠. 맞춘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화각이 안 가리게 이렇게 다 됐다 싶으면 여기를 꽉 조여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안 움직여요. 정면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정면 봐봤자 의미가 없고요. 자기 주차할 때 커플러들이 닿나 안 닿나를 봐야 되니까.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줄 상태를 봐야 돼요. 줄이 아, 요 정도면 되겠구나 하니까, 네, 요 상태. 또 이제 실리콘을 씁니다. 역시 화면을 맞춰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요런 형상이 나옵니다. 선이 이렇게 꼬이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만큼, 이 정도. 실리콘 쏠 때 안에 넣어주면서 얘를 안으로 이렇게 문대주세요. 그래야 다시 그 뚫었던 그 면들이 어느 정도 이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쉐이크 해주고요. 살짝만. 네, 그리고 안쪽도 실링 마감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하실 분은 여기서 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만져주면 됩니다. 네, 요 뒤쪽은 저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주면, 어우, 실리콘이 많이 튀어나왔네요.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얼추. 네, 괜찮네요. 요거 이제 마우스로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네, 전원선이라든지 영상선을 이제 되게 잘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카라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요 보시면은 한 요 정도. 여기에 아마 지금 전선이 밑으로 지나가서, 냉장고 저 뒤로 해서 차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CTV 여기다 놨지만 CCTV를 전 여기다 두려고 합니다. 우측에다가. 그리고 이 각종 케이블들 있죠, 영상선들, 전원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 거 이런 쫄대를 하나 댈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원선이 아예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CCTV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다시 12V 전원 그리고 스피커선도 다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나가게 할 거예요. 뭐 보기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어떡하든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계속 뭐 구멍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옆으로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카라반은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구멍은 한 요 정도가 지금 뚫을 예정이에요. 여기 뚫고 여기 다시 여기서 뚫어서 이렇게 또 선정리 해주고 여기 또 뚫고 또 뚫고. 근데 지금 이 카라반 같은 경우는 여기 전선이 보이시죠? 이것처럼 무드등이 달려 있어요. 근데 무드등이 너무 노래가지고 어차피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전 이 등을 아예 CCTV 전원으로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CCTV용 전원으로. 아무튼 여기 옆면에 계속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29mm짜리인데 이 정도면은 커넥터랑 뭐 다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뚫으려고 합니다. 네, 뚫을 때는 뭐 여기 바싹 코너에다가 바싹 뚫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얘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 주세요. 홀 뚫는 만큼 그 크기만큼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네, 이렇게 구멍을 뚫었고요. 이렇게 마킹을 해줍니다. 여기 뚫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강제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 잘 고려해서 이렇게. 네, 카메라 케이블을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구멍에다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이 구멍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다. 짧은 구간은 많이 남고. 그래서 혹시라도 저 카라반이 많이 기신 분들은 나중에 모자른 곳이 있다 그럼 여기 자르세요. 자르고 모자란 부분을 다시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요. 벽면에 붙이는 케이블 타이어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건데 이런 거 얼마 안 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되게 편하니까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불을 한번 데핀 다음에 대충 붙이셔도 돼요. 잘못 붙여도 나중에 언젠가 또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요런 쫄대, 전선 쫄대. 네, 전선 쫄대 이런 거 이용해서 여기다 그대로 딱 껴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절단을 했습니다. 딱 길이에 맞게끔 지금 이렇게 길이에 맞게끔 절단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절단을 또 했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절단했고요. 이 쫄대가 혹시라도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피스를 하나씩 또 박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너무 딱 붙이면 나중에 여기 못 낍니다, 커버를. 네, 대충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 나중에 이제 12V 저기 파워뱅크를 또 하나 달 건데 그때 가서 이제 스위치 라인이 또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계속. 그래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런 걸 산 거고요. 커버를 이제 또 닫아서 줍니다, 일단. 여기 끝은 나중에 뭔가를 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DVR을 보통 벽면에 설치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기엔 지금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진동에 충격이나 진동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다 놓을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런 식으로 놓을 건데 그냥 놓으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밑에 쿠션 역할을 하는 거를 하나 달고. 다이소 가면 이거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논슬립 요가 매트인데
요거를 여기 잘라가지고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좀 진동을 좀 잡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얹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네. 딱 25cm가 딱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얹히면 된다. 근데 얘가 고정이 돼야겠죠? 밴드 역할을 하는 이런 줄로 여기다 밑에다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 고정은 이 줄을 바닥면에 이렇게 해서 피스를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닥면에 이렇게 탁. 그러면 이렇게 조여질 수가 있겠죠. 요 판 두께가 이거를 다 여기 보시면은 있게 다고 저기 플레이트 같은 게 좀 하면은 네, 여유가 여기 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좀 위험하기보다 구멍이 뚫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면이 뻘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와셔로 이게 제일 작은 나사인데도 이러네요. 와셔로 끝까지 안 닿게끔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까요? 두께감을. 아, 그래도 살짝 그렇죠. 기기가 한 중간 정도 와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고요. 네, 아까 요거 만들었던 거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위에 네, 여기 케이블 전원선이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대로 또 얹혀줍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다시 아까 요거 좀 잘라놓은 거 요걸 올려놓고 다시 여기다 여기 방열되는 곳이 이쪽이니까 여기에만 탁 얹혀지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탁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스펀지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충격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전원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자, 상시 전원을 사용하실 분들은 네, MPPT 있죠? 이 MPPT 밑에 보면은 네, 여기 잘 보면은 배터리로 가는 게 있어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저기다 같이 물려주면 돼요. 여기 드라이버 좀 풀어가지고 여기다 같이 딱 낑겨주면 되고요. 그거 아니다 싶으면 아예 배터리에서 끌고 와도 되고요. 근데 여기다가 해놓으면 항상 상시 전원이 되는 거예요. 카라반 전원을 끄던 여기서 항상 충전이 그 배터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카라반은 24V 기반이라서 여기다 물리면 큰일 납니다. 12V 기반 카라반에서만 여기다 물릴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바닥에다가 12V 파워뱅크를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전원을 끌고 와서 거기다 연결을 할 건데 이 차에는 이 무드등이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이게 한 줄이 딱 가 있는데 전 그거를 별로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전원선이 있는데 그 전원선이 저기에 스위치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원을 따올 거예요. 저는 여기 전원을 따오고 얘네 다 죽여버릴 거죠. 저쪽 반대편에도 있는데 다 단선시켜 버릴 거고요. 그래서 이 전원선을 저는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스위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요 과정을 보셨다면 이제 간단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홀쏘로 똑같이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요런 데다가 구멍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끼우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저기 스위치 전원이 있기 때문에 저까지 뭐 끌고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해서 일단은 여기다가 일단 전원선을 연결하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를 끊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졌고요. 선을 까주고, 예, 요즘은 전기 테이프 쓰기 싫어가지고, 이게 선 연결할 때도 이렇게 간단한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연결해,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고 넣어주고. 빨간 선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 정리를 다시 이렇게 탁탁탁탁 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 선들을 다 연결해 줍니다. 일단은 대충 다 꽂아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모니터로 보면서 어차피 다시 또 그때 조정을 해야 돼요. 거기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요걸로 채널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웹그 어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위치 바꿔가면서. 일단 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결을 해줬고요. 아, 여기 제일 안쪽에. 네, 이렇게 꽂아주고. 공유기도 전원을 넣어줘야겠죠? USB 전원. 네, 여기다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원을 켠 다음에, 네, 그리고 HDMI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준비하고요. 마우스는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근데 지금 방향이 완전 다 제각각이죠. 여기다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위로 올려요.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바로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돼요. 일단 위치부터 요게 요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맞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CCTV로 사용하면은 이게 지금 카메라 보는 방향대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행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게 반전이 돼야 돼요. 좌우 반전이 돼야 돼요. 여기도 좌우 반전이 돼야 되고, 후방도 좌우 반전이 돼야 혼동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CCTV가 주 목적이다. 그러면은 뭐 좌우 반전 안 하는 게 맞죠. 주행용이 주 목적이다. 좌우 반전을 해야 됩니다. 이 좌우 반전 하는 방법은, 네, 여기 일단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후방 기준으로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져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작아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콘에 PTZ 제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요거 누르고, 뭐 이렇게 뭐 하면 된다, 뭐돼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보조 기능에 잘 보면 여기 또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눌러요. 그럼 이게 뭐가 글씨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커서 역할 요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비디오 세팅 이런 데를 들어갑니다. 들어갈 땐또 메뉴를 눌러야지 들어가져요. 네,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저기 미러. 네, 미러가 여기 있죠. 요거를 오른쪽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럼 요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옆으로 계속 누르다 보면 뭐 원하는 미러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음에 들면은 여기에 제일 밑에 가면은 Save and Exit가 있어요. 요걸 또 메뉴를 눌러요. 그럼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거기 PTZ라는 데 들어가면은 뭐 여기 화질 같은 거, 뭐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거다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냅두고 미러 하나만 바꿨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좀 끊기는 것 같죠? 근데 끊기는 거라기보다도, 그 위치는 거의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끊기는 것 같지만 위치가 탁탁 맞는 걸로 봐서는 프레임이, 지금 전송 프레임이 뭐한10 이하? 뭐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 이게 좀, 버퍼링이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프레임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이게 옳지 맞아요, 위치가. 이게 정말, 버퍼링이면은,
그 딱 쳐다봤을 때 그 위치 없어야 돼요. 좀 많이 딴 데가 있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 위치 보면은 딱딱 맞아요. 네, 뒤에 차가 또 한 대 나왔죠? 얼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실시간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프레임 속도가 초당 뭐 한 10 이하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몸만 좀 더 확대해 볼까요?